번째 두릅 요리. 먼저 두릅을 다듬어서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쳐줍니다. 파릇하게 데친 두릅은 찬물에 헹구고 건져서 물기를 빼는데요. 데친 두릅에 파, 마늘, 들기름과 초고추장을 넣어 무치면 없던 입맛도 한 번에 돌아오게 만드는 두릅 무침 완성입니다. 다음은 영양은 물론 맛까지 좋은 두릅 산적인데요. 두릅을 이런 육류와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육류와 함께 드시면 두릅에서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은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육류에 들어있는 지방의 흡수를 두릅이 좀 막아주어서 영양학적으로 보완이 된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리는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서 식감이 일품인 별미 두릅 튀김입니다.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해서 감기 잡는 두릅 한상이 완성! 향긋한 두릅만 있으면 한파에도 감기 걱정이 뚝! 따스한 봄기운이 압축된 두릅 맛이 궁금한데요. 씹을수록 고소하고 단맛이 느껴지네요. 아, 맛있네요. 벌써 봄이 왔네.